안녕하세요, 도로시입니다. 안녕! 짝! 오늘 먹을 건 이거예요. 시푸드 로제 파스타. 근데 면이 중국 당면으로 들어갔어요. 그 예전에 한번 제가 올렸던 적이 있죠? 여기 당면이랑 가리비. 그리고 새우. 그리고 명주 조개. 그리고 여기는 벤츠 덤플링이 들어갔어요. 덤플링 팝. 또 어울릴 것 같아서 냉동실에 있길래 뭐 같이 넣어봤습니다. 맛있게 먹을게요. 소스는 로제 소스예요. 파스타니까. 맛있다. 가리비. 새우. 그리고 안에 통새우가 들어있는 덤플링 팝. 맛있다. 명주도 해. 휴지가 없네요. 잠시만요. 물티슈 여기다 놓고. 안 보이죠? 맛있다. 가리비 예술. 행복해요. 덤플링 팝도 로제 되게 잘 어울려요. 어제 디진다 돈가스 먹고 온거잘 봤어요? 맛있었어요. 진짜 겁먹어서 들어왔었는데.
몇몇 분께서 돈까스, 돼지 돈까스 아닌 것 같다 하시더라고요. 기분 안 나빴어요. 뭔가 제가 더 대단한 걸한것 같은 느낌? 영상 가져가서 이 언니 뭐 먹고 있냐고 물어보면 다알 텐데. 그리고 영상을 어제 찍었으니까 토요일날 오픈하자마자 두 번째 손님으로 갔으니까 혹시 기억하고 계실지도 모를까요? 맛있다. 면 파스타 중에 토마토 빼고 다 맛있는 것 같아요. 이 안에 온갖 쫄깃함이 다 있어요. 당면부터 가리비, 새우, 벤지 덤플링 안에 새우 톡톡 터지고 쫀득쫀득한 거. 명주조개. 명주조개는 약간 쫄깃쫄깃한 느낌이에요. 쫀득쫀득보다는. 조개 중에서 조금 질긴 편이에요. 근데 나도 유튜브 보고 굉장히 유튜브나 블로그 보고 굉장히 겁을 먹었었거든요. 디즈니 돈가스. 내가 안 먹어보고 남들이 매워하는 영상만 본 상태에서 누군가 진짜 아무렇지도 않게 먹고 있으면 나도 한 번쯤은 의심했을 것 같아요. 댓글은 안 썼겠지만 그런 마음은 가졌을 것 같아요. 주작이 1%도 없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사장님인지 이제 일하시는 분, 어머님인지 모르는데, 안 매웠냐고 물어보셔갖고, 되게 정중하게 말씀드리고 왔어요. 제가 매운 건 주로 먹는 유튜버라 맵진 않았다고, 잘 먹었다고. 맛있었다고.
맛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오늘은 즐거운 일요일, 주말, 주일. 교회 가시는 분들은 잘 다녀오시고요. 여행 가 계신 분들은 조심히 오시고요. 오늘 하는 일다잘 되시고 행복한 하루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볼게요. 안녕!